서현민 최혜미 선수가 3라운드 들어서 4연승을 하다가 4세트에 SK전에서 네, 그 4연승이 깨졌죠. 네. 좀 어려운 배치죠. 와, 네, 이것마저 좋습니다. 김범희 선수. 김보미 선수의 기량이 정말 대단합니다. 네. 저 좁은 각에서 저렇게 일목욕구보다 내공이 빨리 돌아와야 되거든요, 여기서. 신경 쓰이는 요소가 많았는데, 네, 여기서 또 내공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휘어나가는 상단 그 회전력이. 서현민 선수가 최혜미 선수에게 주의할 점을 이야기를 했는데, 지금 이제 노란 공 처리 방식에 대해서 길은 정해져 있죠. 네. 두껍게 먼저 내보낼 것이냐, 노란 공을 두껍게 치는 게 좋겠어요. 뒤돌리기. 네, 잘 맞춰냅니다. 최혜미 선수가 정확한 그 타격이 이루어졌을 때 공이 나오는 그 모양 참 좋아요. 네. 여기서 원에서 투갈때 슬며시 휘어지면서 떨어지는 저런 구질을 스트로크가 좋아야만 저 표현이 되거든요. 일단 스트로크는 참 좋은 선수입니다. 최혜미 선수. 이전 공격 좋았는데요. 네, 노란 공이 이제 지나가야죠. 자, 비켜야죠. 네, 이런 스트로크는 참 네, 좋습니다. 네, 구질이 표현이 잘 되는 최혜미 선수입니다. 묵직하게 밀려나가는 그 표현을 참 잘해줘요. 그래도 이 4세트에 대한 책임감이 좀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김보미 선수 뒤돌리기. 정교한 당점 조절. 네. 위험성 없었습니다. 점수 4대 3, 한점 차고요. 결국 쓰리뱅크로 결정했죠. 여기선 쓰리뱅크만한 확률이 없죠. 파란 공, 흰 공. 네, 뱅크샷 성공합니다. 두껍게 맞아서 밀리나 보다 했는데. 네. 마미칸 선수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경기 아직 큐를 잡아오진 못했지만 또 팀이 완승을 거둔다면 더없이 기쁘겠죠. 마미칸 선수 뭐첫 시즌은 설계를 해보고 있는데 김보미 선수가 공격할 차례거든요. 파랑 조재호 선수가 제일 먼저 본건 파랑 공 왼쪽을 맞춰서 옆돌리기를 봤는데. 조금, 네. 어떻게 결정은 내린 것 같습니다, 지금. 네. 파란 공 왼쪽을 맞춰서 옆돌리기 3 내지 5로 설계하는 그 길을 결정한 것 같아요. 타임아웃 시간은 종료됐습니다. 김보미 선수. 파란 공이 내기를 먼저 나가 있어야죠. 이렇게 되면 3 쿠션 라인입니다. 아. 네. 주문하면 주문한 대로 그래 척척 소화를 하는 김보미 선수죠. 김보미 선수도 끝까지 공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. 파란 공 처리 잘 됐고요. LPBA에서 우승. 이번에는 꼭 연결이 돼야 합니다. 오, 잘 가요. 네, 점수 가져갑니다. 이제 8대8 동점. 아, 마지막 또 세트 포인트는 절묘하게 또 어렵습니다. 안전하게 최유미 선수가 잘 처리해줬거든요. 근데 다음 세트. 네, 공 출발했죠. 비슷한 자리에 떨어졌어요, 이제. 네, 좋아 보이는데요. 네, 완승하면서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. 다시 팀 리그 최다 연승 7연승에 또 타이 기록을 수립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NH 동영카드 그린포스 오늘 승리로 무패행진에 이어서 7연승, PBA 팀 리그 최다 연승 타이를 NH 동영카드가 세 번째로 만들어냈고요. 마민캄 선수의 경기는 오늘 볼수 없었지만 네.
몬테스 선수도 못 봐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. 선수들이 1, 3세트에 워낙 많은 걸 보여줬고요. 참 재밌는 게 8연승 신기록을 저지했던 크라운 해태와 3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또 내일 치르게 되는 NH 농협 카드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로써 내일 라운드의 마지막 경기가 더욱더 치열하고 재미있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김보미 선수와 오성욱 선수의 합이 좋았습니다. 네.